유엔 기후 정상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기후 단체들은 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시위를 벌이는데 일부는 스포츠 경기장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과격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러는 배경이 뭔지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도심에서 기후 운동가들과 시민 1만 5천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Climate action. Climate action. 같은 날 독일 베를린에선 시위대가 브란덴부르크 문에 페인트를 뿌린 뒤 체포됐습니다. Wissenschaftlerinnen sind eindeutig, was wir jetzt brauchen. Wir müssen bis 2030 aus den fossilen Energien aussteigen. 지난해 세계적 명화 고흐의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쏟은 기후 시위는 지난 7월엔 영국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에 난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F1 자동차 대회장에 뛰어드는 등 목숨 건 시위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My generation refuse to lie down and die. We will fight for our right to live. 충격 요법 같은 과격 행동을 내세우는 이른바 직접 행동주의 단체들은 그린피스나 WWF 같은 기존 기후 단체가 제도권화돼 제 역할을 못 한다며 SNS를 통해 자체적으로 청년 활동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출 행동만으론 오래가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고민입니다. 요즘은 역할 분담도 생겨납니다. 과격 시위를 중심으로 한 단체와 더불어 정책 개발이나 입법 로비 등에 주력하는 행동주의 단체도 나타나는 겁니다. 과격한 생각을 가진 기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나름의 역할을 하는 시계. 기존 과격 행동의 선명성을 유지하는 대신 그들만의 리그에 갇힐 거냐 아니면 급진성을 내려놓고 일반 대중과의 소통으로 외연 확대에 나설 거냐. 기후운동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